반갑습니다, 형님. 늘이 강의 영상 AR, DMR을 모두 보신 분들은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게탄 잡는 법이랑 훈련장에서 연습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자. AR, DMR 연습이 다 마쳤었다면 이제 DMR 보면은 무빙 강의도 얼추 나와 있죠? 그 다음 연습해야 될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칭 연습이거든요. 서칭이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뛰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저기 나왔을 때 서칭을 하는 건데 이 연습이 솔직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공동 잘 잡으면 뭐해? 총잘 쏘고 이제 DMR질도 잘하고 하는데 반응을 했는데 서칭을 못 해봐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다음 거는 초탄, 서칭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보자. 초탄은 저희가 AR 때도 그렇고 DMR 때도 그렇고 가르쳐 드렸던 이 튀기는 점 있죠. 튀기는 지점. 이게 항상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발이 좀 심하게 세거든요. 이걸 좀 잡는 연습을 살짝 하는 거예요. 느낌인지 알겠죠? 이 초탄 잡는 연습을 되게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적들을 딱 쐈을 때이 초탄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머리 두 대, 맞았다는 가장하에면 저희가 이제 뒤늦게 대처를 해도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되게 고인물 시대, 저희가 앞을 보고 뛰고 있다가 뒤에서 저기 암살을 하려고 와서 쐈을 때 반응해서 이길 확률 진짜 희박합니다. 열판 중에 한판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 희박한 상황에서도 이제 머리를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초탄을 모을 줄만 안다면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연습법은 그냥 간단해요. 계속 쏴보고 초탄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발, 이 정도 간격이 뜨네?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냥 따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총기별로 이제 꺼내와가지고 살짝 연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릴이든 버그든 이게 초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총기에 맞게 꺼내와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탄 연습이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는 뭐 가르쳐 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쏴보고, 튀는 걸 보고, 느껴야 돼, 이렇게 눈으로. 딱 이만큼 튀기네 하면은 이렇게 내려야지 하고, 초탄 잡는 연습을 조금 그냥 해보시는 게 어떻지 않나 하고, 이제 서칭 같은 경우. 뛰어가다가 저기 나오면 사운드 플레이를 하고 서칭을 해서 끌어서 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솔직히 연습하면 좋은데, 이거를 또 저희가 훈련장에서 할수 있는 게, 조준 사운드 훈련장. 여기서 일단은 사운드 플레이 연습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런 연습. 이제 이런 거좀 연습하는 거랑.
두 번째. 조준 훈련장 가서 조준 훈련. 이게 이제 또 서칭 훈련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방금 사운드 플레이도 이제 앞을 보고 있다가 사운드 나는 데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조준 훈련장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게이 조준 훈련이랑 사운드 훈련이거든요. 베리니 분들이 일단 사운드 듣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이제 서칭하는 연습도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거 이제 살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